유하 심심한데 볼 것도 없는 날, 이야기하고 싶은데 친구를 만나긴 귀찮은 날, 피곤한데 이상하게 잠은 안 오는 날, 그런 날이 라이브 치타기 딱 좋은 날입니다. 자, 뮤지카이 라이브 치도 오픈했습니다. 고릴라 온! 핸드폰 체크! 준비해주세요. 자, 월요병 치료제죠. 프로미스나인 하영씨 모셨습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프로미스나인 하영입니다. 네. 아니, 7472님이 한영 오늘 왜 이렇게 예뻐? 원래도 예뻤지만 오늘은 더 예뻐. 손지훈님이 송하영님 오늘 역대급으로 예뻐요 해주셨는데 아니, 우리 작가, 막내 작가도 같이 들어오면서 오늘 너무 예쁘지 않아요? 이래서 어, 그래? 어, 했는데 선배님은 약간 응? 어? 내가 어, 진짜 오늘 너무 예쁘네. 이것도 이상하잖아. 그래서 흐린 눈으로 어, 그래. 어, 어. 그러네. 이랬는데 어. 되게 선배님 반응이 공감이 안 되는 그런. 아니, 근데 만약에 근데 그랬는데 만약에 하영 씨가 이렇게 들어왔는데 제가 오, 오, 진짜 예쁘다. 이것도 이상하지 않아? 그럼 좋죠. 아, 그럼 좋아. 네. 어, 진짜 예쁘네 오늘. 아, 네. 감사합니다. 뭐 했어요? 네, 오늘요? 어, 뭐가 달라졌어요? 아니요. 오늘 그냥 의상이 어. 뭔가 좀 의상이 뭐랄까 어. 원피스 입어서 그런 것 같아요. 의상이 어. 의상이 가끔 나와. 어, 근데 최근에 잘 안 나왔는데 최근에 뭐 동네 친구랑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나 봐요. 어, 자주 얘기하긴 하는데 근데 어, 아니요, 그냥 근데 의 할 때는 조금 나요. 의 할 때 의 아, 의상 같은 거 할 때는 좀 거의 빼놓고 나와 빼놓지 않고 나오는구나. 어, 신경 안 쓰면은. 그럼 너의 의미 하면은? 너의 의미. 신경 안 쓰면? 방금 신경 안 쓴 건데. 어, 그래요? 어. 자, 방금 잘했어요? 어, 방금 그냥 전혀 아무것도. 너의 의미. 너의 의미. 어, 신경 쓴 거 같은데 방금. 네. 어, 그쵸. 자, 2748님이 지난 한 주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해요. 바쁘셨나요? 해주셨는데. 지난 한 주 어떻게 지내셨는지. 어, 지난 한 주 어, 저희 위버스콘 어, 예. 연습하고 그러면서 지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앨범 지금 컴백하는 거 준비하고 이러느라 좀 바쁘겠네요. 네, 이제 막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제 또 이것저것 찍어야 될 것들도 많으니까. 네. 예. 봉현성님이 하영님 어, 삿포로 브이로그가 올라왔는데 완전 역대급입니다. 너무 재밌어요 해주셨는데. 아, 진짜요? 그 지난번에 그 고양이 거기 어디였지? 고양이 섬이 후쿠오카. 후쿠오카가 아니라 오사카? 후쿠오카 맞는 거. 후쿠오카? 어. 거기게 역대급이에요? 삿포로가 역대급이에요? 저는 후쿠오카요. 아, 그래? 아, 삿포로는 네. 조금 약해 본인 생각에? 아, 뭔가 어, 어, 후쿠오카에서 조금 더 다양한 장면이 많이 담겼는데. 네네. 근데 이번에 오사카에서 찍은 거는 분량이 원래 3시간 반 정도 분량이었어. 3시간 50분 정도 분량이었어요. 삿포로 말고 오사카? 네, 삿포로. 이번 어. 스키장 브이로그는 어. 분량이 원래 3시간 50분짜리 어. 영상인데 그거를 다 줄였는데 어, 또 내보내면 안 될 그런 비방용 그런 게 되게 많아가지고 어, 많이 컷하다 보니까 20분 언저리로 끊겼어요. 근데 3시간 50분짜리 영상이 네. 이제 하영씨가 정리하고 약간 1차 편집을 한 게 3시간 50분짜리였다는 거죠? 아니요, 그냥 총 생이? 네, 생이 3시간 50분에서 이제 좀 안, 내보내면 안 될 것들을 정리하고 나니까 이제 한 내보내면 안 될 걸 정리하니까 한 35분 정도 나왔었고 어. 그리고 한 10분 정도 더 어 팬분들은 삿포로가 역대급이었다 그러는데. 아, 진짜요? 어. 나는 후쿠오카가 역대급이라 그래서 어, 그럼 삿포로는 보면 안 되겠다 하고 있었는데. 아, 진짜요? 한번 봐주세요. 삿포로 오케이. 네. 그거 제가 듣기로는 그때 이야기할 때 편집에 되게 노력 많이 했다고. 맞아요. 요건 제가 꼭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9242님이 요즘 너무 더워요. 하영 씨는 여름 더위 어떻게 극복하세요? 해주셨는데 더위 많이 타요? 추위 많이 타요? 어, 저는 진짜 둘 다 많이 타는데 요즘에는 추위를 조금 더 많이 타는 것 같아요. 근데 더우면은 아, 추운 거는 좀 참을 수 있는 편인데 더운 거는 좀 아예 못 참아하는 편인 것 같아요. 더위는 사실 극복이란 게 있나? 어... 더울 때는 그냥 좀 시원한 곳 들어가 있는 거 말고는 사실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좀 없기는 하죠. 네, 뭔가 더우면은
그냥 에어컨 있는 데를 찾아가는 것 같아요. 보양식 같은 거 먹어요? 막 여름에 막 초복에 뭐 먹고 막 삼계탕 이런 거요? 어. 근데 저 막 뭐 복날 이런 거 챙기는 거 좋아해서 아, 진짜? 복날이라고 하면은 치킨이라도 먹으려고 하는 거 같아요. 닭을 어떻게든 먹으려고 네. 하는구나. 약간 네. 그거에 의미를 부여하는구나. 네. 그럼 초복, 중복, 말복 다 챙겨요? 다 챙기려고 하는데 보통은 거의 못 챙겼던 것 같아요. 직접 뭐 만들어 먹은 적은 없죠? 네 없어요. 그거 브이로그 어때? 초복 기념 해가지고 괜찮다. 초복 기념 왜냐면 요리 또 하는 거 좋아한다고 그때 네. 하지 않았나? 초복 기념 삼계탕 만들기 해가지고 브이로그 해가지고 콘텐츠 하나 나왔네요. 그 뭐 여러분 맛있게 잘 먹어보겠습니다. ASMR까지 하고 삼계탕 먹는 것까지 딱 하면은 딱인데요. 딱이야 딱. 한 편 나왔지. 이거 내가 볼 때 1차 편집하면은 한 요리하는 거 재료 준비하는 거 찍을 거예요? 사는 거? 찍으면 거기까지 하면 재밌긴 하겠다. 자 그러면은 아이 스타트를 자 오늘은요 제가 초복이라서 삼계탕을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마트로 가시죠 하고 마트 가 사 네. 네. 그러면서 내가 좋아하는 과자도 몇 개 사고 뭐 이런 그림 하면은 한 3분 아 5 거기까지 한 4, 5분 나왔네 네. 벌써. 네. 준비물 쫙 깔고 요리하는 네. 거 좀 찍고 실수 네. 좀 해주고. 그냥 또 세팅했는데 이제 멤버 한 명 불러서 먹어봐 했는데 별론데 약간 이런 거에서 좀 나오고 작가님 나왔어 한 30분 나오겠다 런타임. 괜찮아 네. 한 27분 정도로 하면 팬들이 좋아하지 않을까. 맞아요.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초복 아니면 중복 말복 중에 한번 네. 네. 도전해 보겠습니다. 근데 도전해 보겠다고 하고 진짜 네. 도전할 거예요 아니면은 이제 못 보니까 어차피 아, 뭔 상관이요 하면서 근데 이런저런 콘텐츠를 저도 되게 많이 생각하는데 생각보다 찍게 되는 그게 되게 많은 에너지가 쏟아야 하니까 이게 가끔 막 팬분들이 브이로그 그냥 찍어달라고 하는데 브이로그만큼 어려운 게 없어. 맞아요. 왜냐면 가만히 있을 때 말 잘 안 하잖아요 사실 사람이. 근데 브이로그 진짜 말 많이 해야 되잖아. 그리고 이게 어쨌든 가만히 있는 걸 찍는다는 게 생각보다 되게 에너지가 많이 쓰이는 맞아요. 일이라 오히려 촬영하는 게 더 쉬워. 네. 어쨌든 네. 네. 김우진님이 안 나왔는데 본 기분이라고 작가님이 다 스포를 제가 해버려가지고 멤버 맛보게 해주는 게 나와야 돼요. 아, 꼭 그 장면이 필요해요. 그래야지 시청자들이 봤을 때 진짠지 아닌지 이게 맛있는지 안 맛있는지 알 수 있으니까. 그러네. 좀 냉정한 친구로 해가지고. 네. 네. 좋습니다. 자, 라이브치 진행해 볼 건데요. 한 가지 주제를 정해서 청취자들과 함께 문자 주고받는 시간입니다. 오늘 나눠볼 이야기 주제 상황극으로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리님. 그 안경 안경 이거 왜 별론가? 그 촌스러워? 아니요 요즘 이렇게 대리님 안경처럼 맹해 보이고 완전 범생이 같은 두꺼운 안경이 유행이에요. 맹해 보이고 범생이 같은 이게 유행이야? 정말? 네! 와 그리고 또 대리님이 일주일 내내 입고 다니시는 그 체크 셔츠 있잖아요. 월화수목 금토일 내내 입는 거 그것도 지금 유행인데 와 우리 대리님 완전 멋쟁이. 자 이번 주 주제 하영씨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 공개하겠습니다. 하나쯤은 갖고 있었던 그 시절 유행템 컬러 스키니진이 유행이라 무지개 색깔로 사서 월화수목금토일 입고 다녔다. 요즘 다시 곱창 머리끈이 유행이라 비싸도 큰맘 먹고 샀는데 엄마가 옛날에 쓰던 걸 아직도 쓰는 줄 알고 동네 아주머니 나눠줬다. 고등학교 때 완전 작은 미니 백팩이 유행이었는데 그거 사고 싶어서 용돈 모아서 두 달 후에 샀더니 유행 끝나버렸다. 등등 그 시절 하나쯤은 가지고 있었던 유행템과 거기에 얽힌 추억들을 보내주시면 되고요. 요즘에 유행하는 것도 보내주셔도 됩니다. 방송에 소개되신 분들께는 모두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하영 씨는 학교 다닐 때 유행템이 뭐였어요? 제일 유행한 거? 진짜 딱 생각나는 게 저 중학교 때 남자애들이 부츠컷이 되게 유행이었어요. 그래? 네. 아닌데? 저 그 광주에서는 그 몇 년도였어요? 2012년도인가? 2012? 네. 진짜? 네. 그 부츠컷
그게 딱 생각이 났어요. 2012년도에? 그래서 네. 모든 남학생의 바지가 허벅지는 붓고 종아리가 팔락팔락하게 다녔어요. 진짜로? 네, 처음에 그걸 보고 에? 왜 저러고 다니지? 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제 보다 보니까 이게 눈에 익어서 부츠컷 아닌 사람들이 좀 밋밋해 보이고 막 그러기도 했어요. 이게 2012년 얘기예요? 그럴 거예요. 내가 알기로 나 2006년인가 7년인가에 서울에 부츠컷이 유행을 했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막 그때 구제, 배정남, 김상혁 이런 게 뜨면서 그때 501이랑 막 이런 게 있었는데 거기까지 가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았을 텐데. 아 그런가? 아니야 전혀 그런 뜻 아니야. 뭐 아니야 광주까지 가는데 몇 년 걸린다 뭐 이런 뜻 아니야. 아 근데 저 딱 중학교 2학년 때부터인가 그랬을까? 약간 그 동네 유행이었나 그게? 광주에서는 그랬어요. 여성 친구들의 유행은 뭐였어요? 아 땡땡 크롬비? 네 땡땡 크롬비. 아 그게 12년도? 그 즈음이야. 네. 얼추 그 즈음이에요. 예. 그랬던 것 같아요. 맞아 얼추 그 즈음이에요. 예. 08년도부터 약간 거기 그랬으니까 자 오늘의 라이브츠 주제 하나쯤은 갖고 있었던 그 시절 유행템입니다. 예전에 유행했던 아이템과 거기에 얽힌 추억담 같이 보내주시면 되는데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번호 샵1077 또는 무료인 고릴라로 보내주시고요. 그동안 저희는 송하영의 Fall in Love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송하영의 Fall in Love 듣고 왔습니다. 자 하나쯤은 갖고 있었던 그 시절 유행템 만나볼게요. 7003님 요즘에 2000년대 초반 무드가 다시 유행하는 것 같아요. 짧은 옷에 넉넉한 바지에 그리고 모자도 예전 스타일이 보이고요. 저는 뭐 사도 잘 안 버려서 그때 유행했던 것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중고 거래하려고요. 요즘 그 뭐 패션 트렌드가 좀 상의가 짧아지고 바지가 좀 아예 넓어지거나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간다던데 완전 넓어지거나 완전 좁아지거나 그리고 버클도 엄청 큰 버클 막 카우보이 버클 막 이러는 거 있죠. 과한 거. 네. 그러니까 아예 과할 거면 과하고 약간 이런 걸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별론데 난 약간 되게 극혐하는 네. 약간 제발 나 봐줘 이런 느낌이잖아. 어떤 스타일을 좀 아 좀 힘들어 이런 스타일 있어요? 아 좀 힘든데 약간 저요? 그럼 뭐랄까 저는 컬러 스키니진 같은 거? 아 그 막 노란색 스키니진 이런 거? 네 그거 괜찮아하는 사람이 있을까? 아니요 무슨 색이 최악이에요? 노란색 아니면은 뭐 초록색? 초록색 형광 그냥 뭔가 형광기 들어가면 좀 별론 것 같아요. 입어본 적 없어요? 근데 그 막 이런 거 춤 준비하고 이러면 소녀시대 준비 안 했었어요? 옛날에는 입었었어요. 그러니까. 네. 초등학교 때. 그때 무슨 색 입었어요? 저 그때 파란 색깔 입었었던 것 같아요. 아 그래 근데 그래도 좀 무난한 걸로 입었네. 네, 그나마 그때는 되게 예쁘게 느껴졌었어요. 그럼 본인이 누구 롤이었어요? 그런 거 있잖아. 야, 나 소녀시대. 야, 내가 소녀시대 누구다. 막 이런 거 하잖아. 그거는 없었어. 그냥 다 소녀시대 선배님 너무 좋아했어서. 와. 한 명씩 막 이렇게 롤을 정해주고 막 이런 거 없었어? 저는 내가 누구 파트 맡을래 막 이런 거 없었어? 저는 그때 효연 선배님이 춤을 잘 추셔가지고. 누누 춤 잘 추죠. 그래서 효연 선배님 쪽으로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아 춤을 또 그때 좋아했으니까 네. 확실히 그 춤추는 사람한테는 약간 그게 보이나 보네. 네. 자 6843님 블랙핑크 제니 씨가 써서 유명해진 선글라스 아시려나요? 안경을 되게 작고 물안경 같이 생긴 거요. 요즘 많이 쓰고 다니길래 비싸게 주고 샀는데 저팔계 소리 들었어요. 뭔지 알죠 이 선글라스. 뭔지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같아요. 네, 이렇게 홍합처럼 생긴 건가? 약간 이렇게 뒤에 올라가고 약간 이런 거 아닌가? 제가 선글라스 껴요? 하영 씨? 저 잘 안 껴. 그냥 가끔 정말 햇빛 뭐 운전하거나 그럴 때 너무 눈부실 때 그때만 껴.
제가 그 친 이제 여행을 가가지고 선글라스를 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네. 그냥 선글라스를 이렇게 사서 이제 스타일리스트한테 찍어서 보냈어요. 네. 그랬더니 갑자기 무슨 아줌마도 아니고 그런 걸 사냐? 이 한마디를 친 이제 스타일리스트가 답장을 보냈는데 난 이미 결제를 했어. 네. 그래서 샀다고 찍어서 보냈는데 답장 온 게 무슨 아줌마도 아니고 그런 걸로 샀냐? 갑자기 끼기가 너무 싫은 거야. 아, 그쵸. 샀는데 그런 소리 들으면. 그래서 바로 빼서 환불을 하러 갔는데 거기 규정상 환불이 안 된대. 말이 안 되잖아. 교환은요? 교환은 된대. 아. 근데 거기 선글라스가 다 아줌마 같은 거밖에 없었어. 내가 볼 때. 그래가지고 결국 그거를 제 친구한테 생일 선물로 줬어요. 아 진짜? 괜찮다. 어 괜찮지. 자 7962님이 레인부츠요. 이거 꽤 최근에 유행하지 않았나요? 저도 유행 따르려고 몇 년 전에 샀는데요. 막상 신으려니 좀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산 뒤로 딱 한 번 신었어요. 2년 전 강남에 물난리 났을 때요. 오 저도 레인부츠 너무너무 사고 싶었는데 뭐 사지 하다 못 샀어요. 근데 레인부츠가 네. 막 그렇게 종류가 다양해요? 네 엄청 다양하더라고요. 저도 사려고 찾아보니까 너무 다양해서 뭘 사야 될지 모르겠었어요. 그냥 검정색 레인부츠 사면 되는 거 아니야? 네 그냥 근데 또 검정색 또 브랜드가 다 다르니까 뭐 그리고 또 잘못 사면은 엄청 불편한 하거나 그럴까봐 저는 신발은 무조건 편해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약간 엄마 마인드네. 에. 야 신발은 무조건 편해야 돼. 에. 바지는 무조건 넉넉해야 되고 약간 이런 느낌이네. 네 맞아요. 근데 안 샀다 그래서? 안 샀어요. 그랬더니 이제 유행이 또 지난. 네 그런 거 같아요. 지금 유행 지났나? 아 근데 올 여름에도 그래도 작년에 신은 그런 걸 신지 않을까요? 그리고 저건 약간 기능성이기 때문에 네. 비 오면은 좀 더 사람들이 그냥 신지 않을까? 네. 자 9542님 고등학교 때 머리에 늘 비녀를 꽂고 다녔어요. 드라마 궁에서 신채경이 꽂고 다녔잖아요. 저희 학교는 여고였는데 머리 긴 애들이 대부분 비녀 꽂고 다녔어요. 오! 기억나요? 네 저도 학교 다녔을 때 친구들이 비녀 막 꽂고 다녔었던 것 같아요. 근데 궁을 본 그 세대인가? 저는 안 봤는데 아마도 그 세대인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궁을 안 봤거든요. 그래서 몇 년도인지를 모르니까 이게 아마 한 07, 08 이쯤 아닌가? 궁이? 뭔가? 아마 그럴 텐데 이게 아마 인터넷 아 그 뭐냐 그 인터넷 소설 이런 거 있죠. 네. 그거를 바탕으로 만든 드라마인가 아마 그럴 텐데. 네. 그래서 궁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비녀 꽂고 다니는 친구들 있었던 것 같아. 간혹. 2006년이면은 하영 씨가 초등학생이었을 거예요. 제가 16살이었으니까 10살 정도 됐겠네. 그 정도? 그러면 어릴 때라 잘 모르겠다. 네. 그러면 하영 씨가 그 학창 시절에 제일 히트했던 드라마가 뭐예요? 애들이 약간 미치는 거? 저는 드라마 진짜 안 보네. 딱 하나 본 게 그거 그 꽃보다 남자예요. 꽃보다 남자가 근데 하영 씨가 초등학생 때 아닌가? 맞아 맞아. 저는 드라마를 잘 못 봐서 그때 유일하게 봤던 드라마가 그것도 한 07년 08년 이럴 텐데. 네, 09? 네. 저 09. 5학년 때였었던 거 같아요. 그러면 푹 빠져서 보지. 네. 그럼 너무 멋있지 다. 누구 좋아했어요? 그 네 명 중에. 저 F1, F2, F3, F4 중에. 저는 구준표 F1? 저 김범 소희정 선배님 맞을 거야 네. 약간 요런 스타일 좋아했구나. 이렇게 약간 저분은 좀 차가운 느낌이 있었잖아. 아 그랬나? 아 그냥 뭔가 기억상 좋아했던 것 같아. 약간 모범생인데 약간 날티는 스타일이었어. 구준표랑 소희정을 좋아했던 것 같아. 아 그렇게 둘을 좋아했구나. 네.
오히려 남자들은 송우빈을 좋아했어. 왜냐면 송우빈이 싸움을 잘했어. Do you know? 아 뭐였지? Are you Mr. Song? 이거 있잖아. Yeah, 이거. 아 이거 웃겼는데. 자 하나하나 구삼님이 두 분도 매직키드 마술이 세대죠? 마법 반지랑 목걸이 아세요? 초딩 때 둘 다 사서 맨날 차고 다녔어요. 거기다 머리 한 가닥은 브릿지 넣어줬죠. 크크 해주셨는데. 하영 씨는 아닐 텐데 2세대가? 완전 2세대예요. 어? 저 초등학교 1학년 때인가? 그랬었어요. 아 내가 좀 맞아. 내가 고학년 때였어. 초등학교 고학년. 그래서 우리 때는 이제 뭐 이 마술이를 본다 이러면은 약간 아 무슨 애들이 보는 걸 봐 하면서 집에서 몰래 보는 약간 그런 거 있지. 네. 예. 이때 저는 그 무조건 이거 차고 다니면은 그 목걸이 뭔가 지켜주는 느낌이었어요. 맞아. 그래서 너무 좋았어. 그리고 소리 누르면 소리 나는 게 있고 소리 안 나는 게 있는데 빛나는 것도 있잖아. 네. 빛나면서 소리 나서 돈 막 움직이는 거. 제 건 소리 나는 거 되게 좋았어요. 2002년에 시작을 했고 496회짜리라고 합니다. 와. 이홍기 형이 여기에 나왔었는데. 홍기 형이 했던 이야기 중에 자기가 매직키드 마술이 나온 다음에 약간 매직키드 마술이 병에 걸려가지고 창가에 이렇게 기대에 앉아있고 막 이랬을 때 그때 혹시 그거 아세요? 마법전사 미르가온? 아 진짜 미안해. 그거 몰라요. 그게 몇 살 돼요 하영씨? 그 초등학교 2학년 때였던 것 같은데. 하영씨가 초등학교 2학년 때면 9살. 그럼 제가 중2 정도예요. 제가 그거 봤을 때 거기 요요 하는 사람이 나와요. 그때 요요 한참 했어요. 아 그거 보고 빠져가지고 요요를. 네. 강호연님이 브릿지 국룰이었는데 해주셨는데 요 오른쪽 끝인가 왼쪽 끝에 브릿지 꼭 넣고 다녔었죠 애들이. 네 맞아요. 나도 넣었었나? 난 이런 거 안 엄마가 안 내줬던 것 같은데. 자 1804님. 큰 링기거리가 휩쓸었던 적이 있었죠. 당연히 저도 하고 다녔는데 그게 너무 무겁더라고요. 거의 귀 찢어질 뻔했습니다. 근데 그때는 어리기도 했고 아픔을 이겨야 인기쟁이가 되는 줄 알았어요. 저 때는 귀를 이제 그 피어싱이라고 그러죠. 확장. 네. 맞아. 그게 유행을 했었어요 우리 때는. 그래서 제가 7mm까지인가 늘렸었어요. 근데 다행히 7mm까지는 딱 막히는 정도여서. 네. 근데 이제 더 큰 친구들은 지금 막 엄청 후회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고 엉덩이 살로 이렇게 덧댄 친구도 있고 허벅지 살로 덧댔나? 이런 친구도 있고. 그거 진짜 미련한 행위였는데. 그거 그냥 사실 어떻게 보면 고문이잖아. 네. 네. 막 그랬었던 기억이 납니다. 맞아. 네. 그때 한참 그렇게 한 사람 많았었어요. 그리고 그때는 약간 애매하게 크면 또 무시당해. 아 맞아. 클 거면 아예 커야 되니까. 네. 그리고 송곳니 같은 맞아. 그 귀걸이 피어싱이잖아요. 맞아 이렇게 들어가는 거. 그거를 꼈지. 자 저희는 송하영의 그래도 나 사랑하지 노래 듣고 3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그대 잘 지내나요? 이대로 잠이 들긴 너무 아쉽죠. 걱정 말아요. 그대가 보내는 눈부신 이 밤은 내 맘속에 전부 그냥 잠들기 아쉬운 밤 딘딘의 뮤직하이. 자 딘딘의 뮤직하이 3부 시작했고요. 오늘은 하나쯤은 갖고 있었던 그 시절 유행템이라는 주제로 프롬시나인 송하영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심규현님 문자는 송하영님이랑 동세대에 광주의 월계중을 다녔습니다. 그때 광주 전체는 잘 몰라도 광산구는 실제로 스키니보다 부츠컷을 많이 입었습니다. 월계중이 어딘지 아세요? 아, 그 하영씨가 광산구 그쪽이에요? 네 맞아요. 그럼 월계중도 알겠네. 네 알아요. 그러면은 동시대 거의 그 같은 동네 사는 그런 분이었네.
5992님이 궁금한 게 있어요. 하영 씨는 이렇게 본인 노래 듣고 있으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해주셨는데. 아, 저는 따라 부르던데. 네? 따라 부르던데. 아, 네. 네. 화음 좀 넣고. 그러니까 잘 아는 노래면은 그래도 음을 아니까 삼도화음 정도는 쌓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좀 그냥 좋아요. 저는 제 목소리 나오는 게 좋아요. 아, 그래. 근데 약간 저는 개인적으로 제 노래 들으면 어떤 생각 드냐면 아, 여기서 이렇게 썼어야 되는데. 약간 이 생각을 하지. 들으면서 온전히 즐기지를 못하겠던데. 저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거 왜 했지? 약간 아, 여기서 이걸 왜 이렇게 가져왔지? 약간 아, 저는 아, 여기는 약간 이렇게 부르면 조금 더 좋았을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랑 그리고 그 음색 톤 있잖아요. 아, 이건 맞아, 조금 맞아. 이렇게 했으면 더 좋았겠다. 그래서 그 약간 옛날 노래들을 점점 들을수록 어, 저 왜 저랬지 막 이런 게 많다니까. 맞아요. 근데 이 노래들 다 옛날에 했던 거죠. 네. 그러면은 좀 더 그런 생각이 들지. 아, 이거 이렇게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약간 이런. 근데 또 반대로 이렇게 이보단 성장했다. 라는 생각도 해요. 그치 그치 그런 생각도 하지. 네. 맞아 맞아 그런 생각도 해. 와, 이때 어떻게 야 얘 진짜 못하네 막 이런 생각하고. 나 하영 씨 노래 하영 씨 말고 나. 저는 들으면서 왜 이렇게 겉멋이 들어 있어 맨날 내 노래 들으면. 노래 좋던데요. 옛날 노래 들으면. 아, 그래요? 옛날 노래 들으면 겉멋에 막 막 녹음실 가서 진짜 때리고 싶다고. 근데 또 그런 맛이 있지 않아요? 근데 그때밖에 못하는 거긴 해 사실. 근데 그게 남겨놓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또 너무 심한 거 남겨놓으면 또 흑역사가 되긴 하지. 그럼으로써 다시는 안 그럴 수 있으니까. 되게 하영적 마인드네. 하영적 사상이네. 자, 하나쯤만 갖고 있었던 그 시절 유행템 만나보겠습니다. 윤채훈님. 이게 대중적인 아이템이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저 어렸을 때는요, 야인시대가 휩쓸 때였고, 그래서 문방구에서 김두한 반지 뽑기로 뽑아서 끼고 다녔어요. 우리 사이에선 최고의 유행템이었습니다. 오, 아세요? 야인시대 모르죠? 근데 그 알아요. 그러니까 하영씨는 그 야인시대 세대가 아닌 거야. 왜냐면은 빰빰빰빰 이게 아니라 따라다다다다다다다 전주부터 시작이거든. 근데 지금 건 후렴이었어요. 그래요? 따라다다다다다다다 이걸로 우리 세대들은 따다다다 이거야. 딴딴딴따라다 그거는 벌써요. 바람처럼 스쳐가는 정열과 낭만 나에게. 근데 그 앞전에 따라다다다다다다 이게 제가 그때 서로 마주보고 카메라가 돌아. 저 그 장면 알아요. 카메라가 돌 때 따라다다다다다다 이게 있다니까. 아, 세대 차이 확 났네 방금. 뭐 야인시대 노래 뭐라고요? 딴딴따라라라라라 따라다라라라라라 어디 가서 얘기할 때 야인시대 얘기할 때 괜히 아는 척한다고 그거 뭐였죠 방금? 딴딴따라라 진짜 바보 되는 거야 그러면. 그 어떻게 불러야 돼요? 따라다라다라다다 따라다라다라다라다 아, 그거 그거 두 번 돌려. 따라다라다라다다라 그때 따라다라다라다다 따다다다다 이런 거 있어. 그거 봐야 돼요. 아, 알겠습니다. 박정현님이 반에 꼭 한 명씩은 구마적이 별명인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 맞아. 약간 덩치 크고 약간 우리 PD님 같은 사람 스타일한테 구마적이라 그러고 그리고 약간 작은데 좀 통이 큰 사람들한테 뭐 무혁이 막 이런 거 있었고. 그게 야인시대에 나오는 인물들이에요. 캐릭터들. 아, 캐릭터들. 따다다다다다다다 이걸로 시작이지. 딴딴따라라라라라 보통 이렇게 알고 있을 텐데. 그거 진짜 어디 가서 하면 비난받아. 아, 알겠습니다. 이서준님이 신난 아저씨 크크크 해주셨는데 아, 너무 웃겼어 이게. 야인시대 하면 우리는 다 따라다다 이건데 방금 그 후렴을 벌스를 하니까 좀 신선했다.
어 근데 이제 좀 어려 보이려면 딴딴따라다다다 이렇게 해야 된다. 따라따라다다다다다. 그거는 이제 좀 세대가 있는 거고. 딴딴따라단따라다 이게 야인 시대 아니야? 이렇게 해야지 좀 어려 보이는. 자, 2638님이 이런 주제하면 제 나이가 가늠이 될 것 같긴 한데요. 어릴 때부터 유명한 덕후였던 저는요, H.O.T 오빠들을 좋아했는데요. 오빠들의 DNA가 담겨있다는 목걸이를 팬시점에서 팔았어요. 오빠들 DNA라 생각하니 아까워하고 다니지도 못하고 아까워서 하고 다니지도 못하고 방 안에 모셔놨습니다. 와, DNA가 담겨있는 목걸이? 이게 저도 기억이 잘 안 나거든요. 저도 어렸을 때인데. 근데 이게 뭐 DNA가 들어있는 그거다 해가지고 무슨 빨간색 목걸이에 알약 같은 캡슐에 이런 게 뭐가 들어있는 게 아마 문구점에서 팔았을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의 굿즈의 개념이잖아. 근데 불법인 거죠. 오피셜한 굿즈가 아닌 거지. 그래서 그 이것 때문에 되게 막 못 팔게 하고 막 이랬었던 기억이 있었던 것 같은데. 맞아 맞아. 신기하다.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좀 끔찍하다. DNA. DNA를 산 거잖아. 네. 그리고 그걸 이렇게 막 가지고 다니면서 막 DNA야 막 이러고 있는. 근데 귀엽다. 아 그래요? 약간 좀 그런데 나는. 자, 4383님. 2014년쯤에 허니맛 버터맛 과자가 대란 기억하시나요? 그 당시에는 처음 나온 맛이라 학교에 그 과자 가져가면 바로 인기쟁이 됐잖아요. 그거 하나 사겠다고 온 동네를 돌아다니고 마트에 전화까지 해가며 겨우겨우 구했던 기억이 나네요. 진짜 이거 엄청 유행했었어요. 나도 이때 같이 살아있었어. 아 그래요? 나 이때 난 내가 샀어. 난 성인이라. 아 진짜요? 이게 진짜 네. 이것도 상술 같은 게 재고가 없으니까 네. 더 사고 싶은. 그치 그치. 네. 그래가지고 그때 막 대란이어가지고 막 친한 알바 있는 애들은 막 몰래 숨겨놨다가 빼주고. 맞아요. 그래서 그거 문제되고 막 이랬었거든요. 저는 아마 저때 데뷔해서 팬분이 보내주셨을 거예요. 와. 그래서 먹었었던 기억이 나고. 근데 이제 그게 아쉬운 거지. 그냥 시중에 파는 거면 네. 먹고 맛있으면 가서 또 사면 되잖아. 근데 이건 못 사는 거야. 그래서 먹고 되게 너무 맛있어서 약간 힘들었던 기억이 나요. 이때 학생이었겠네요, 그러면. 고등학생이었어요. 그럼 학교 요거 약간 갖고 가면은 약간 터지는 그런 건가? 약간 그랬던 것 같아요. 인싸 바로 등극되는 그 약간 네, 그런 느낌이야. 약간 좀 그런 느낌. 좋습니다. 자, 저희는 이쯤에서 프로미스 나인의 Me Now 듣고 Me Now는 어떻게 되는 거야? Me Now요? 다라다다. 아 어떻게 부르냐고? 다라라라다라나나나나. 네,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미스 나인의 Me Now 듣고 왔습니다. 자, 하나쯤은 갖고 있었던 그 시절 유행템 만나볼게요. 자, 가현님. 어렸을 때 뭣도 모르고 빅뱅 뮤직비디오에 나오는 신발이 멋있어 보여서 따라 샀어요. 그리고 중학생이 됐는데 제 신발이 짝퉁이었나 봐요. 어떤 애가 짭이라고 놀려서 많이 창피했습니다. 그 후로 신발 사기 전에 열심히 찾아보는 습관이 생겼고요. 지금은 지네 마냥 유명한 신발을 다 사모으는 신발 마니아가 돼버렸네요. 제가 옛날에 그... 쇼미더머니 나왔을 때 그 제 네. 친구 아빠 가게에서 한 달 동안 일했던 적이 있어요. 네. 그래서 알바비를 다 모은 다음에 그때 군대 가기 직전이어가지고 친구 아빠 가게에서 풀타임 알바를 구한다 그래서 네. 야 그럼 우리 둘이 같이 하자 그냥 이렇게 돼서 나는 신발 저거 살 돈만 모으겠다 한 거야. 그래서 진짜 이래서 딱 그 신발 살 돈을 모아서 네. 딱 그걸 사고 엄청 신다가 이제 군대를 갔다가 전역을 하고 쇼미더머니 나갔을 때 제가 그 신발을 신고 나갔어요. 네. 근데 막 인터뷰하면서 이 신발 진짜 구하기 힘든 거라고 내가 자랑했던 말이야. 근데 막 신발 커뮤니티에 짭이라고 올라오는 거야. 그 짭이라고. 근데 제가 직거래를 하긴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짭인지 아닌지 모르는데 나는 비싼 돈을 진짜 실제로 지불하고 샀는데
근데 사람들이 짭이라고 막 앞에 코 이거 구겨지는 게 가짜네 뭐 오네 막 이러는 거야. 와. 근데 그 사람들이 가짜라고 그러니까 진짜 가짠가? 막 이 생각이 들고 그때 되게 슬펐던 기억이 납니다. 와 진짜 슬펐겠다. 나의 한 달을 거기에 쏟았는데 이 신발에. 어. 어쨌든 그 기억이 와. 나네 갑자기. 그래서 나는 그냥 신고 다녔어. 진짜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아직도 갖고 있어 그 신발. 근데 본인이 그렇게 노력해서 샀는데 그냥 정말 진짜라고 생각해요. 그냥 정신 승리하고 아직도 갖고 있어요 그 신발을 집에. 그게 2010년인가 11년도에 산 건데 아직도 갖고 있어. 진짜인지 가짜인지 중요한 게 아니니까. 아 진짜야 진짜. 자 조종렬님, 청조끼에 팔토시 엄청 유행했어요. 그래서 명동 나가면 다들 팔토시를 하고 다녔습니다. 그때 완전 패션템이었는데 KCM님은 여전히 하고 다니시더라고요 해주셨는데 팔토시도 또 다시 유행을 좀 탔었었던. 혹시 팔토시 했어요? 했던 것 같아요. 뭔가 탈까봐 근데 하고 다니는 것보다는 뭔가 최근에 약간 패션으로 다시 한 적 있어요? 패션으로는 없었던 것 같아요. 예전에 그 하영 씨 전에 채연 씨가 이채연 씨가 저희 라디오 그 게스트였을 때 팔토시를 하고 와서 내가 노래 나가는 동안인가 혹시 오늘 뭐 웃기려고 그러니까 들어올 때 그 로고 때 팔토시 끼고 혹시 오늘 놀릴 웃기려고 차관이 그랬다 아니래 더 진짜 더운 날이었어 근데 그 패션이래 그랬다. 야 이런 패션 어디 가서 하지 마 내가 이랬어. 근데 진짜 유행이었더라고 그게. 그래서 막 사람들이 SNS에 팔토시한 사진들이 엄청 있더라고. 좀 힙하다 이런 사람들은 팔토시를 하더라고. 그래서 근데 안 타는 팔토시를 했구나. 네 그냥 쿨링 팔토시 이런 거? 쿨링 팔토시 막 여름에 막 농사하거나 야외 촬영할 때 끼는 거? 근데 그거 하면 여기만 또 안 타잖아 팔만 맞아요. 남잖아. 맞아요. 내가 1박 2일 촬영하면 맨날 그래서 지금 여기는 까만데 여기는 안 까맣잖아요. 아 거기 팔토시에서요? 팔토시에서 윤채원님이 와 그 팔토시 꽃보다 남자에서 소희정이 차고 나와서 이때도 유행했었죠 해주셨는데 와 아 그래? 오 팔토시 찬 남자 저는 소개팅 하는데 갑자기 팔토시 차고 나왔어. 그럼 이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그 뭔가 그림이 있나? 아 문신이 있나? 네. 아, 가리고 싶나? 그런 생각도 할 것 같아. 민소매, 팔토시. 뭐 별로 의상은 상관없어요. 아 그래? 네. 자 9434님 문자 읽어주시죠. 어릴 적 친구들 사이에서 닌땡도가 한창 유행이었는데요. 저만 없어서 같이 못 어울렸어요. 그게 너무 서러워서 어른 되고 돈 벌자마자 바로 샀습니다. 근데요 생각보다 제 스타일이 아니더라고요. 게임기가 근데 유행이었는데 이거를 휴대용으로 들고 다니는 게 있고 또 그랬는데 맞아 저는 안 들고 다녔어요. 없었어요. 우리 저 때는 그 주머니 괴물이 유행할 때라 그 게임이 있었어. 그래서 그걸 애들이 다 들고 다니면서 했었어야 돼가지고 그게 있었어. 저는 다마고치 이런 거? 그 애들 키우는 거? 네. 그거 좀 윗버전 있잖아. 막 이렇게 흔드는 것도 있고. 뭐지? 흔들어서 밥 먹이고 막 이런 거 있잖아. 아, 진짜요? 이런 거 안 따라갔어요, 제가. 나 이런 걸 안 따라갔어, 잘? 네. 그러면은 애들하고 좀 어울리는 거는 뭘로 어울렸어요? 거의 다 그걸 했잖아. 저는 중학교 때부터 춤을 춰가지고 거의 춤만 췄어요. 춤에만 이렇게 몰입을 하던. 자 사마나 육하나님, 런닝맨 이름표 뜯는 게 유행이었어요. 그래서 문방구에 찍찍이로 된 이름표 판이 팔아서 그걸 사가지고 등 뒤에 붙이고 학교 다니는 애들도 많았고요. 아파트 단지에서 런닝맨처럼 술래잡기도 했습니다. 진짜? 진짜로? 저는 안 했던 것 같아요. 문방구에 찍찍이로 된 이름표 판이 팔았대. 우와. 진짜로? 이건 SBS에서 돈 좀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이거 마치 HOT DNA 같은 거 아니에요? 지적 저작권이잖아 이거는. 근데 뭔가
비슷한 게임을 하려고 했던 적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런닝맨 한창 할 때면은 하영 씨는 춤을 한창 추던 때 아닌가? 네, 맞아요. 그러면은 약간 런닝맨 놀이를 안 했겠네. 네, 안 했어요. 춤에 빠져 있으니까. 네. 그냥 춤밖에 모르는 바보였네. 그랬던 것 같아요. 그냥 춤이 내 인생의 전부인. 네. 아 놀이 세트가 있었대. 런닝맨 놀이 세트가. 아 진짜? 와 신기하다. 오 대단한 좋다. 프로그램이네. 우와. 오 진짜 저렇게 있었네. 스파이라고 저기 있었고. 선생님들이 런닝맨 놀이 금지라는 지시를 내리기도 했다고. 오 신기하다. 저는 그 놀이터에서 경찰과 도둑 많이 했어요. 경도. 네 경도. 우린 경도라고 하는데. 저도 경도. 경도라고요? 네. 그래서 룰이 뭐예요? 도둑 둘 정도 도망가고 경찰이 잡으러 가고 이거죠. 네네. 시간 제한 있어요? 기억이 안 나요. 내가 기억나는 게 그 규모가 있잖아. 네. 경찰이 그 도둑이 도망 다닐 수 있는 그 규모가 있잖아. 뭐 예를 들어서 너 지하 주차장만 해야 돼. 3층 지하 주차장 3층만 돌아다녀야 돼. 막 이런 걸 했잖아. 엄청 크게 안 했고 놀이터에서 했던 거. 아 진짜? 네. 저희는 동네에서 했어요. 그 우리 동네가 조그매서 우리 동네에서 하는 거야. 그래서 애들이 집에 갔어. 도둑들이. 숨. 그냥 지네 집에 갔어. 각자 집에. 와. 그래 애들은 밤 8시인가까지 찾으러 다니다가 도저히 못 찾아서 니네 어디야? 이랬더니 집인데? 이렇게 돼가지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예. 그때 그 따라다다다다다다다 이때다. 그리고 집에 가가지고 딱 보면은 딱이네요. 자, 저희는 프로미스 나인의 두근두근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프로미스 나인의 두근두근 듣고 오셨습니다. N915님이 아 요즘도 친구들 만나면 술 안 마시고 주식이나 부동산 얘기 안 하고 냅다 놀이터에서 경도나 하고 싶어요 해주셨는데 진짜. 가끔 이 동네 놀이터 이렇게 아직도 친구들이 동네 사는 친구들이 있으니까 걔네 만나러 가면은 이제 그냥 동네 놀이터에서 이렇게 친구들하고 이야기할 때 있잖아요. 그럼 애기들이 이렇게 노는 거 보면은 야 우리도 저랬는데 약간 이런 생각이 나는 거지. 딱 저 기분인 것 같아. 맞아요. 그래서 저는 친구들 만나면은 조금 더 순수하게 어릴 때 놀았던 것처럼 놀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냥 예를 들면 그냥 한없이 그냥 걸어 다니다거나 그냥 뭔가 옛날엔 카페도 안 갔으니까 카페도 안 가고 그냥 동네 그냥 벤치 같은 데 앉아가지고 수다 떤다거나 그냥 진짜 아무것도 없이 그냥 놀 때니까. 네. 어쨌든 네. 자 이렇게 그 시절 유행했던 유행템이란 주제로 라이브 챗을 진행해봤고요. 선물 당첨되신 분들은 딘미와 선곡표 확인해주시면 됩니다. 자 아쉬운 소식이 있는데요. 라이브 챗을 함께 해준 우리 하영씨가 오늘이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네. 그래도 이제 어쨌든 프로미스나인으로 하영씨를 계속 볼 수 있으니까 그럼요. 우리 청취자분들도 계속 응원을 해주실 거고 네. 그 이번에 컴백하잖아요. 네. 컴백하면 한번 나오세요. 불러주시면 바로 달려와야죠. 멤버들하고 하고 같이 나와가지고 하영 씨가 좀 기강 좀 잡고 야 미화 그렇게 하는 거 아니다이. 그래서 미화 이렇게 해야지. 그래서 너 뮤직 아이 알아? 그래서 아 그게 아니야. 의상 그렇게 입는 게 아니요. 아 아니요. 야 대본 그렇게 읽으면 안 된다이. 리액션 그렇게 하면 싫어해 하면서 자 이하나 공사님이 어머 그럼 찬송 매니저님 어떡해요 해주셨는데 모르지 나도 5888님이 이제 딘딘씨 매니저님은 무슨 낙으로 출근하시나 유유해주셨는데 약간 오늘 안 그래도 오기 전에 밥 먹으면서 막 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조금 약간 격양돼 있긴 했어 되게 좀. 저도 생각날 것 같아요 매니저님 이 선택에 대해서 되게 격양돼 있었어. 저도 이해가 안 가요 막 이러면서 근데 또 이게 그 하영씨의 또 이제 스케줄과 저의 스케줄과 뭐 이런 것들의 문제가 또 있으니 네. 자 유나님
처음에 한양 라디오 고정이라고 해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첫방 들었던 게 엊그제 같아요. 그동안 저희 한양 언니 잘 챙겨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딘딘님과 케미 그리울 거예요.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뭐지? 저희 엄마가 어머니가 엄청 잘 챙겨봤는데 아이고. 처음에 아 이제 안 볼 거니까 아니, 얘기하겠다 이거야. 모든 얘기하고 그 저도 어차피 좀 앞에 문자들은 조금 짧게 하고 네? 이제 뒤에 이야기를 이제 좀 들어보려고 했으니까 네. 해봐요. 엄마가 처음에 아 그 저는 같이 있으면은 선배님 워낙 잘 챙겨주셔서 솔직히 진짜 선배님 말이 조금 세잖아요. 근데 저는 솔직히 못 느끼고 있었는데 네. 저희 엄마가 아니 딘딘이는 왜 이렇게 말을 그렇게 서운하게 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나는 근데 저는 솔직히 못 느꼈어요. 왜냐면 그 분위기가 선배님이랑 항상 라디오 하면은 진지했던 심각한 분위기가 한 번도 없지, 없었잖아요. 그래서 보는 사람 그렇게 느낄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근데 이제 보다 보니까 엄마가 매력을 느꼈나 봐요. 어머니가 네 그래서 야 너무 케미 좋다고 이렇게 보다 보니까 너무 재밌다. 그래 이게 어머니가 보는 라디오를 안 보셔서 그럴 걸? 아니요 보는 라디오를 봐요. 아 그래? 왜냐면 내 눈빛이나 이런 표정 같은 것들이 애정이 담겨 있는데. 네. 그래서 그리고 선배님 막 그 막 명절에도 막 뭐 챙겨주고 그래가지고 그치 좀 더 얘기해봐라 그런 거 진짜 선배님이 딘딘 선배님이 이런 거 제발 숨기지 마 얘들아 근데 진짜 게스트들이 꽁꽁 숨겨요 그만두고 어디 가서 얘기도 안 해요 얘네 챙겨준 이유가 없다니까 근데 저는 선배님 보고 느낀 게 있어요 어떤 거요? 저는 사람을 진짜 잘 못 챙기는 사람이었는데 저희 엄마한테도 얘기했던 부분이에요 이거는 저는 이제 데뷔를 하고 뭔가 정말 선배님이랑 친해진 게 방송을 이렇게 고정이 된 게 네? 처음이니까 네? 아 이렇게 연차가 쌓이고 그래도 사람을 잘 챙기니까 이렇게 롱런할 수 있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선배님 보고 배웠어요 저는 내가 뭘 챙겼지? 나 뭘 챙겼지? 저 그냥 선물도 주고 그냥 이런 것들 그냥 사소한 연락이라던가 근데 생일 때만 그러지 않았나? 생일이랑 그 상 받았을 때 저는 그런 것도 못하는 사람 근데 이게 흔하지 않아요 안 흔하지 그래서 저는 보고 그러니까 있는 거야 저는 배웠습니다 선배님한테 그러니까 이제 방송에서는 좀 이렇게 따뜻한 모습을 최대한 빼줘 아 근데 그걸 느꼈어요 저는 그리고 이제 현실에서 이제 따뜻함이 나오고 방송할 땐 또 그런데 그럼 같이 방송할 때 이제 하영 씨도 알잖아 아, 이 사람은 그래도 나를 챙겨주고 따뜻한 사람인데 방송에서는 이렇게 하는구나 약간 이런 그래서 막 이모들이나 뭐 제 친구도 그냥 연예인 해봐. 아닌 친구도 그 말 말 왜 그렇게 하냐 막 딘딘 너한테 말 엄청 심하게 하는데 막 이렇게 얘기해도 제가 거기서 선배님 편을 들 수 있게 되었어요. 예전에는 맞아 좀 그런 것 같아 했는데 선물 받고 난 다음에 이제 아니야. 맞아. 아니 그런 건 아니고 그냥 뭔가 어떻게 보면은 연예인이란 직업이 보이는 게 다잖아요. 그렇죠. 근데 선배님 보고 아 보이는 게 다가 아니구나. 그걸 느꼈습니다. 많이 재밌네. 9434님이 우리 하영이 그동안 월요일 밤 따뜻한 목소리로 채워줘서 정말 고마웠어. 딘딘님과 티키타카 케미도 좋았고 점점 성장하는 모습들로 월요일에 마무리를 함께해준 하영아 그동안 정말 수고했다 해주셨는데 와, 거의 1년 정도 했죠 하영씨가. 예. 근데 또 이게 스케줄이 우리가 계속 안 될 때가 있어가지고 맞아요. 근데 이번에 팬분들이 또 소식을 알고 그 지금 목동에 그 플랜카드 걸어놨다고. 네 맞아요. 와 그래요? 네 그래서 너무 생각도 못했는데. 뭐라고? 무슨 라디오 맞더라? 축조럼 막 이런? 축조럼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야 진짜 든든하다 팬들. 그래서 사진 찍어놨어요. 오늘 좀 또 팬분들하고 오래 있다 가시겠네요? 네 아마도 선배님은 늦게 퇴근할 예정입니다. 아니 지난번에 그 제가 퇴근하려고 그러는데. 뒤에서 그 축제 차량이 나와가지고 뭐야 이랬는데 하영이가 아직 퇴근 안 하고 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빨리 가줘야겠다 하고 빨리 나갔었지.
알겠습니다. 예. 아니 어쨌든 마지막으로 이제 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셨는데 소감이 어떠셨는지. 아 뭔가 되게 저한테 많은 경험이 된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이런 그리고 라디오 하면은 이제 라디오 스케줄 다른 곳도 나가게 되거나 하면은 좀 더 편한 마음으로 갈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렇게 저는 월요일마다 왔지만 매일매일 이렇게 라디오 하시는 거 얼마나 대단한 건지 생각도 하게 되고 그냥 재밌었어요. 근데 확실히 그 처음이랑 이거를 하영 씨랑 비교를 해보면 처음에는 뭔가 하영 씨 낯가림이 있고 저도 네. 있고 그리고 하영 씨는 이제 뭔가 그 뭐라 그래야 될까 좀 어쨌든 아이돌이라는 직업을 갖고 있는 친구다 보니까 좀 조심해야 되는 이야기들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좀 편하게 이야기를 잘 못하고 했었는데 이제 좀 편해져서 잘 네. 됐는데 네. 잘 이제 편해졌는데 또 아쉽게 이렇게 근데 만남이 있으면 또 이별이 있는 거니까 그럼요. 이제 어느 라디오 가도 내가 볼 때 하영 씨는 안 꿀려. 아 진짜요? 왜냐면 이거 못 이겨. 웬만한 사람들이 이거 못 버텨. 이거 못 버텨. 이거 못 버팁니다. 예. 박종권님도 딘디님 덕분에 하영이 강해졌어요 해주셨는데 옛날엔 바로 쭉을 이랬어. 내가 뭐라 하면은 장난으로 그 지금 그게 할 소리가 아닌 것 같은데 하면은 쭉을 이랬는데 지금은 바로 치고 덤비잖아. 네, 맞아요, 맞아요. 이제 어느 라디오 가도 하영 씨를 이렇게 막대하는 사람이 없을 거라. 어딜 가도 하영 씨가 라디오에서 왕을 될 수 있는 거지. 덕담이네요. 내가 엄청난 트레이닝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사실. 어쩌면은 여기가 학원. 나랑 그만두고 그 누구야 채연이 무슨 MC 해가지고 강하게 가더라고. 괜찮다. 세게 막 이야기하고 막 하더라고. 맞아. 그 인사동 술집인가 거기서 네. 내가 그거 보고 잘 키웠어, 내가 막. 하영 씨도 강해질 거예요 이제. 감사합니다. 좀 더 강해져도 돼. 7316님 문자 읽어주시죠. 하영님 뮤지카이 내내 귀여우셔서 너무 좋았어요. 우리 딘딘 착하게 봐줘서 너무 고마웠어요. 품이나 컴백 파이팅. 착하게 하신 게 뭐야? 착한 사람한테. 어쨌든 하영 씨 근데 진짜 고생 많았고 네. 더 잘해주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아 네. 너무 저는 충분하고 제가 더 잘해주지 못. 그래서 아니야 잘했어요. 잘했어. 하영 씨가 할 수 있는 최선을 했어요. 아 너무 즐거웠습니다. 네, 어쨌든 그 프롬시 나인 컴백하면은 그때 또 한번 나와서 기가 한번 잡아주시고 네, 불러주세요. 자 저희는 그럼 프롬시 나인의 눈 맞춤 들으면서 하영 씨와 인사하고요. 저는 제 추천곡으로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영 씨 감사했어요. 안녕히 가세요. 딘딘 뮤지카이 파이팅. 에러.